이제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바다로부터의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서울의 한 뒷골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석쇠에 누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우리 인생도 그렇죠. 때로 불같이 화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때로 젖은 이마를 씻어내며 행복을 꿈꾸게 되고, 골목에서 만난 이 고등어는 그냥 생선이 아닙니다. 험난한 시절 우리의 고달픔과 함께 걸어온 좋은 친구이자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옛날에는 그 연탄불, 식탄 연탄불에 석쇠에 구워야 정말 맛있는데 그런 맛은 좀 덜한 거.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거 추억으로 먹는 거지 맛은 당연히 옛날보다는 달라요. 아이, 서민 음식인데 비싸면 안 되지. 가난한 집은 다 꽁초밖에 못 먹고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에 고등어 먹은 거야. 고등어는 뭐라 해야 되나. 고등학교 때 또 친구 만나는 느낌. 비린 맛 그 자체를 갖다가 가족들이 좋아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상추 쌈이라든지 쌈에다가 된장 조금 넣고 같이 싸 먹을 때 아,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소설가 윤배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푸르른 힘을 빌려 간신히 그 시절을 지나왔다. 지난 시절 우리 모두가 사랑했고 위로받았던 그 행복한 비린내. 비린내 나는 생선 고등어가 계속 우리의 밥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